안녕하세요. 다육앤 코크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평 대성 다육에 나와 있는데요. 대성 다육에 또 예쁜 아이들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대성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대성 다육은 이번 주에도 택배는 10% 할인 혜택을 해드리고요. 방문은 20% 할인 혜택을 해드리니까는 따뜻한 봄이 되었으니까 또 필요하시면 나오셔서 예쁜 아이들 손잡고 가시면 조금 더 착한 가격으로 예쁜 다육이들 감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펄본이 요 기본 풀분에 펄빈입니다. 펄빈. 펄빈이 기본 풀분에 있는데 바글바글하게 요 아이들 물 주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가 조금 더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어있네요. 매니아 분들 여기 굳혀놓은 거 보니까 정말 떼글떼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요렇게 있는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두수도 이렇게 얼굴이 조금 많지요. 요런 아이들 5,000원 엄청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루비스타가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서 굳혀졌죠. 입장도 짤막하게 많이 굳혀진 루비스타가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두포토가 남아져 있습니다. 트레비가 있어요. 트레비 같은 경우에는 5,000원 합니다. 요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는데 트레비는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지만은 요 아이들이 느낌이 이렇게 분수가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외두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주 멋진 모습을 하는데 요 지금 군생으로 빨간 포트에 군생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네요. 가격 착해요. 5,000원에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죠. 오, 너무 특징적인 것 같아요. 트레비 분수는 붙이진 않았지만 그래서 트레비 분수 그거를 연상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진 것 같아요. 분수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름을 트레비라고 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 5,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에스메랄다 가격은 8,000원 합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 아이들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근데 요 몸값이 있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착하게 9cm 풀분에 얼굴 노제트 이렇게 있는데 분질을 합니다. 키우다 보면 요 아이들 분질을 해서 세력을 넓혀가죠. 8,000원에 엄청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고요. 핑클루비가 너무 귀엽죠. 이거 좀 보세요. 밥공기 같아요. 밥공기. 빵 수형이 되어져 있는 아이들 요거는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묵은둥이라고 합니다. 다 묵어져서 이렇게 입장이 짧아져서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인데 요런 거는 이제 다 술뿌리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가격 8,000원에 완전히 밥공기 밥 다 이렇게 퍼놓은 것 같아요. 공깃밥에 8,000원에 이렇게 수입이지만은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네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 8,000원에 착한 가격으로 있고요. 화이트 스노우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요 아이들 3두나 4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 아이들도 수입인데요. 요 아이들은 이제 뿌리를 활착을 해서 다 성장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완전히 요 아이들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트럼펫 핑키가 요렇게 많이 바글바글하게 요 안에서 요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트럼펫 가격 12,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50년 옥도 상큼하게 요 자구들 나오는 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요 아이들 꽃이 피면 예쁘죠. 요 50년 옥 가격 5,000원에 엄청 착한데요. 12cm 풀분에 밥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가격 5,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크라실라 속 아이들은 요 자체가 화려하게 모습을 나타내거나 색상을 나타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꽃이 피면 향이 참 좋지요. 이게 파입니다. 파도 요 층층 크라슐라 속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탑돌이들이 많다 보니까 요 아이도 탑처럼 탁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꽃도 여기에서 피기도 하고 요거는 꽃이 살짝 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구 나오는 모습 보세요. 아유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파도 가격 5,000원에 작은 가격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어머 실루엣이 이렇게 빨간 포트 사이즈의 2두로 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8,000원에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네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죠. 입장 수도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큰데다 요 아이들 심어 놓으면은
자구들이 조금 많이 달아주지 않을까요? 실루엣도 자구들을 많이 달아주는 아이들 2만 원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자구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자구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아이들 가격 착하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스텔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나와져 있네요. 여기 15cm나 18cm 정도 요 되는 그 사이즈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파스텔이. 얼굴이 큰 아이들도 당연히 있고요. 얼굴이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거는 가격이 2만원에 이렇게 파스텔 한번 보셔요. 엄청 크죠. 여기 15cm 필분에 있는 아이하고도 이렇게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품종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라가 많이 굳혀졌어요. 그리고 핑크색으로 일단은 여기 보면은 핑크색으로 형광 핑크까지 물이 들거든요. 나라가 이제 얼굴이 굳혀지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인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목도리 자구처럼 빙 둘러서 자구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 조금만 더 굳혀지면 요게 이제 하엽으로 지고 나면 요 자구들이 커지면은 군생으로 노제트는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 큰 노제트를 보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 자구들이 다 어우러지게 커진다 하면은 정말 군생으로 예쁘게 키워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라가 24,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에쿠스도 있어요. 에쿠스도 물드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에쿠스 여기 9cm 풀분에 있지만 굳혀져서 두수는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핑크 드래곤도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인데요. 핑크 드래곤이 가격은 12,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3두로 되어져 있네요. 핑크 드래곤도 물들면 이렇게 굳혀지니까 이렇게까지 굳혀지네요. 미리 들어와서 요거는 굳혀진 아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군생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군생이 12,000원에 가격 착하죠. 근데 살짝 모습은 이제 군생이라 살짝 모습은 다른 것 같은데요. 금이 들어가져 있나요? 이렇게 살짝 이 핑크 드래곤하고 살짝 다른 핑크 드래곤 오드로 되어져 있는 아이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휴밀리스도 가격 엄청 착하죠. 15cm 풀분해서 두수가 이렇게 많고 많이 짧아지고 이제 색도 많이 맑은 톤으로 바뀌고 있어요. 맑은 톤으로 바뀌고 있는데 요 통통하게 이렇게 있는 아이들 가격 10,000원에 착하게 두수 많고 크기도 너무 괜찮죠. 요 아이들 10,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콤페시온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콤페시온이 2두도 있고요. 외두도 있어요. 외두도 있고 2두도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부케가 이렇게 큰 3두 여기에서 15cm 풀분해서 굳혀져서 얼굴이 작아질 정도로 입장 짤막하게 다 굳혀졌죠. 3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3두도 있고요. 5두도 있어요. 이렇게 하얍진 거 보이시죠?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여기 이 정도 됐으면 거의 다 이제 굳혀져서 더 이상 얼굴은 작아질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3두, 4두, 5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3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아르제 가격 2만원 하는데요. 아르제가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 요 정도. 묵어져서 색감 이렇게 예쁘게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2만원 하는데 두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색감 좀 보세요. 색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여기 풀분은 한 15cm나 18cm 정도. 18cm나 16cm 정도 될 것 같고요. 아르제가 가격이 10,000원 하는 아이들도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많이 붙여가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세레나가 참 특별한 아이잖아요. 요 성장을 하면서 색감 좀 보세요. 너무 귀엽게 핑크색으로 나오네요. 다 나오고 나면 좀 진한 색으로 바뀌기는 하는 것 같아요. 세레나가 조금 특별한 아이죠. 색감이 다육이가 이런 색감이 조금 덜 나오는데 이런 톤으로 나와져 있는 아이가 있어요. 5,000원 하고요. 마킬러스도 외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요거가 이제 이렇게 굳혀져서 색감이 완전히 진하게 요 아이들은 얼굴은 살짝 크죠. 이렇게 굳혀지면은 이렇게 층층도 생기면서 빨갛게 물들면서 이렇게 예뻐지는 아이들이고요. 플로리디티가 요 아이들 큰 아이들 가격은 3만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르페주도 가격은 12,000원에 묵어진 아이들 동글동글하게 다 굳혀진 아이들이죠.
이렇게 예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들 12,000원 합니다. 페리도트도 2두로 되어져 있지만 여기 또 자구가 하나씩 나오죠. 자구들이 꼭 요 아래쪽에서 하나씩 한두 개씩 나와주는 아이들 가격은 요 아이들이 6,000원에 페리도트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굳혀지려면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이렇게 굳혀지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페리도트는 뭐 기본적으로 한두 개 정도는 다 키우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코사지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사두나 있고요. 사두가 있고요. 요 이제 하엽 정리를 안 한 상태이고요. 하엽 정리하면 더 깔끔하겠죠. 요 두수가 많으니까 확실히 얼굴이 작지요. 이렇게 또 큰 아이들도 있어요. 코사지는 물들면 지금은 여기 완전 묵은둥이는 없는데요. 묵은둥이는 전체적으로 연한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도 있고요. 좀 작은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줄리아나가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줄리아나 두수 보면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자구들이 더 나오기도 하네요.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들도 있습니다. 큰 아이들은 얼굴이 한 4두, 5두 정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작은 아이들은 두수는 조금 더 많아지는 아이들입니다. 양진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나와져 있네요. 양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8cm 정도나 16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두수도 이렇게 많으면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양진이 얼굴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에서 이제 실뿌리는 다 있는 아이들이에요. 많이 활착이 미리 들어와져 있는 아이들은 활착이 된 아이들도 있고요. 완벽하게 뭐 활착이 되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다 활착이 되어진 아이들도 있고요. 실뿌리는 다 있는 아이들입니다. 엄청 크지요. 얼굴도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거나 아니면 살짝 농분에 이렇게 심어 놔서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겠어요. 요 아이들은 이제 다 굳혀져서 얼굴은 다 형성이 되어진 아이들이죠. 그리고 목대 보면은 묵둥이처럼 이렇게 목대가 다 묵은둥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이제 활착하고 물 들일 때는 완전히 빨갛게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굳혀질 것 같아요. 오, 예쁘죠. 이렇게 큰 아이들이 가격 3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스파이시, 오, 스파이시 로즈예요. 가격 엄청 착하게 나왔죠. 스파이시 로즈인데요. 이거 좀 보세요. 아유, 너무너무 색감 예쁩니다. 여기 한번 그늘 가려줄게요. 이렇게 색감 예쁘고 손톱 끝도 진하게 너무너무 예뻐요. 외두도 있지만 이렇게 삼두도 있어요. 삼두가 삼두는 좀 군생은 좀 몸값이 있네요. 26,000원에 있어요. 삼두 사두도 사두가 있어요. 사두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26,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스파이시 로즈 자체가 몸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풀분에 기본 풀분에서 이렇게 가득 넘치는 아이들 떼글떼글하게 붙여줬어요. 동글동글하네요. 아유, 너무 예쁘죠. 색감 아주 매력적인데요. 스파이시 로즈가 그래서 몸값이 있던 아이인가 봐요. 오, 15,000원. 이렇게 큰 아이가 15,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또 가격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주문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스파이시 로즈 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살짝 있는 아이입니다. 오견도 이렇게 굳혀져서 색감은 이렇게 보랏빛으로 많이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아유, 오견 좀 보세요. 예, 살짝 농분에 이 아이 하나만 키워도 되지만 또 합식을 하면 훨씬 더 예쁜데 요거는 이제 세포트 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파비앙 로즈인데요. 파비앙 로즈 같은 경우에는 맑은 톤으로 바뀌었죠. 요 아이들이 굳혀지면서 맑은 톤으로 바뀌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진한 색감이 거의 뭐 노랑빛 주황 로아랑 이렇게까지 바뀐 것 같아요. 군생도 있어요. 군생은 가격이 10,000원 하고요. 외두는 가격이 6,000원 하고요. 파비앙 로즈를 이런 아이들 군생은 또 못 봤어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보이실까요? 여기 외두가 있고요. 요 10,000원짜리는 또 이렇게 군생이 있고요. 완전 큰 아이 군생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파비앙 로즈가 26,000원에 이런 군생이 나왔어요. 큰 아이들 삼두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자구가 품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26,000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빙산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빙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거진 아이들, 이렇게 무거져서 달달 달궈져야 이렇게 색감이 예쁜 아이가 나오는데, 지금 요거 3개, 3포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몽슈슈 가격 10,000원 합니다. 몽슈슈는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굳혀져서 색감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는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고요. 이게 아우렌시스가 요 빨간 포트 사이즈의 4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6,000원 하고요.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 가격은 10,000원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화이트 미니마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두수는 많아요. 요 15cm 필분에서 얼굴이 커요. 아무래도 이렇게 깊게 뿌리가 내리는 아이들은 얼굴이 확실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크면서 다 굳혀진 아이들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어휴, 크죠? 그리고 조금 화이트 미니마하고 슈퍼 턱시판 헷갈리지요? 슈퍼 미니마도 있어요. 미니마 종류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턱시판하고도 미니마하고도 거의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붙여져서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고요. 비경 젤리도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경 젤리가 이렇게 붙여져서 너무 예쁘죠. 2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 아이들이 가격은 5,000원 합니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보다 더 굳혀지면 젤리 타입으로 땡글땡글해지겠죠. 너무 예뻐요. 네드 환타지아 같은 경우에도 요 아이들이 외두가 무거지니까 색감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잖아요. 요 아이들은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네드 환타지아도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3두는 가격은 18,000원 합니다. 파스텔 레온 가격은 20,000원 합니다. 이렇게 파스텔 레온 조금 특별한 이런 색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값은 살짝 있어요. 굳혀지면서 이렇게 층수가 많은 아이들 12cm 필분에서 4두 이렇게 2두 얼굴 크죠. 2두는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은 가격은 20,000원에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황홀한 연꽃도 6,000원 합니다. 여기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는 아이들 굳혀져서 너무너무 예쁘죠. 요게 한 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몸이 살짝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6,000원에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루비 퍼피도 이렇게까지 예쁘게 물든 아이들 두수도 많아요. 이런 아이들 가격 10,000원에 샹그릴라하고 많이 닮은 듯한 루비 퍼피 적심군생으로 보입니다. 예쁘죠. 요 아이들이 적심군생이 아니고 자연군생은 몸값이 살짝 하더라고요. 이게 루비 퍼피라는 아이가 있고요. 아리엘 가격은 10,000원 하는데요. 아리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2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2두로 되어져 있는데 아리엘이 가격 10,000원에 이렇게 있고요. 헐령이 있어요. 헐령 같은 경우에는 4두나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아이들도 있네요. 이렇게 계절금처럼 이렇게 빨갛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안에서 빨갛게 나오지만은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기본 풀분에 있고요. 두수는 4두 이상으로 되어진 아이들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5스타는 기본적으로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빨갛게 물들면서 요 입장이 짧아지면서 통통하게 너무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이제 또 바로 재배가 해서 이렇게 나왔나 봐요. 이 모습도 상큼하니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완전히 무거지면은 노란 색감으로 바뀌면서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5스타가 이렇게 굳혀진 작게 굳혀진 아이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분갈이를 해놓으면 조금 얼굴이 더 커질 것 같아요. 5스타 이렇게 무거진 아이는 두 포트가 있고요. 블랙 나이트도 한 포트가 있는데요. 블랙 나이트는 이런 모습이네요. 블랙 나이트 색감은 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약간은 자주색 이렇게 좀 안쪽에는 까망이 이렇게 블랙 나이트가 12,000원에 한 포트가 있습니다. 일본 힐링도 정말 예쁘게 물들었죠. 일본 힐링이에요. 붙여져서 짤막하게 이렇게 예쁘게 다 붙여진 아이들 가격 10,000원에 있습니다. 슈가 베이비 항상 소개를 해드리죠. 슈가 베이비가 이 정도 이제 군생으로 되어져서 무거진 아이들은 20,000원 합니다.
어우, 이보다 더 빨갛게 문드러워. 완전 빨갛게. 더 굳혀지면 더 통통해집니다. 2만 원에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요 기본 풀분에서 자구들이 막 나오고 있는 아이들. 아유, 만 원에. 너무 귀엽죠? 요 아이들은 자구를 달아주기 때문에 요렇게 또 작은 아이들 심으셔서 또 자구를 많이 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큐피트가 요 세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두수는 뭐 7두 이상으로 되어진 것 같아요. 빨간 포트 사이즈만큼 되고요. 큐피트가 묵어져서 색감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가격 만 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스토미도 이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가격은 12,000원 하는데요. 사도 얼굴 꽤 크죠? 이렇게 스토미가 이렇게 큰 얼굴은 많이 못 봤거든요. 요 아이들도 보면, 작은 아이들 보면은 약간은 베리 종류,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예,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스토미. 사도 크게 되어져 있죠. 12,000원 하고요. 네디탄이 물들면 요렇게 예뻐지잖아요. 굳혀지면서 통통하면서 물도 고급스럽게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두 포트가 있는데 묵어진 아이들. 어우, 색감 예쁘죠? 앙블리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앙블리가 외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9cm 풀분에 있으면서 이렇게 굳혀져서 많이 통통해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 아우, 예쁘죠? 이렇게 다섯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앙블리 군생이 있어요. 삼두 두 개가 남아져 있는데요.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드는데 삼두는 가격은 2만 원 합니다. 레드탄이 굳혀져서 색감이 이렇게 예쁜 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은 두 개가 있어요. 얼굴은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레드탄이 이렇게 굳혀지면서 예쁘게 물든 아이 삼두는 2만 원 합니다. 이두는 얼굴이 크고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헤르미 온느. 헤르미 온느는 이두는 가격은 16,000원에 나와져 있는데요. 헤르미 온느는 정말 너무너무 예뻐서 한 번쯤 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값은 살짝 있지만 또 이런 아이들 한 번씩 키워서 예쁜 모습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삼두가 가격은 3만 원 합니다. 헤르미 온느는 아직까지는 가격은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수우연도 이런 아이들, 묵어진 아이들이죠. 목대가 있어요. 가격은 15,000원 하고요. 목대가 있으면서 얼굴은 많이 작아졌어요.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15,000원 하고요. 나나우쿠미니가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여기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가격은 만원 합니다. 많이 굳혀져서 톤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톤이 맑아진 아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대성 다육에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0% 할인 받으시고 방문은 20% 할인 받으시면은 훨씬 착한 가격으로 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